그러면은 첫 번째 상담자부터 네. 통화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고민 해결을 해드려야죠. 사연이 진짜 많이 왔는데 저희가 어떤 것부터 볼까요? 저희가? 이 네. 사연 가볼게요. 네. 고민이 이수근 오빠에게 빠져버렸어요. 오, 네. 거짓말. 진짜로. 진짜로요? 네. 34살이시네. 네. 34살인데 이분 한번 전화해볼까요? 네. 자, 익명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 긴장되세요? 아니, 언제부터 이수근 씨한테 빠지셨어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0일이요? 10일이요? 입덕 10일 차면은 지금 이제 뭐 다 좋아 보일 텐데. 아니,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어느 순간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데이터, 핸드폰 데이터 한 80기가 썼어요. 수고 동영상 본다고. 아, 내가 지금 잘생겨 보이니까 다 크크크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자, 이수근 씨를 평소에 좋아하다가 근데 어느 장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냥 어느 순간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 아, 너무 다 마음에. 웃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돌로 들어왔다. 근데 왜 다 웃으시지? 지금 주작 논란이라고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저 이름 제가 성은 안 밝히고 예슬이거든요. 예슬인데요. 저희가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이 미리 사연을 원래 받았을 때 고민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개그맨 남희석 오빠의 1년 차 팬이에요. 팬분들 하는 얘기로 희석이 형 팬이었다가 갈아타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같이 좋아할 21년 동안 이제 희석 오빠만 바라봤는데 네. 갑자기 수근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죄송한데 예수 씨, 저도 나타난 지 한 20년 됐는데 왜 갑자기 10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예수 씨, 수근이 형이 잘생겨 보였다는 게 딱 어느 장면이었어요? 방송 딱 봤을 때? 클로즈 해주신다. 그냥 눈빛? 초롱초롱한 눈빛? 지금 초롱초롱한? 막 눈이 약간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해요. 사슴눈. 사슴눈. 되게 막 실제로 되게 건조하신 분이에요. 눈에 막 날파리 죽어 있을 것 같고. 아니, 어떤 분이 이수근 씨 저희 이모인 줄 알았대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슬이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